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파두부 만들어 보려고요. 연두부 한 모나 부드러운 찌개두부 한모 준비해 주시고요. 홍고추 한 개, 대파 10g, 마늘 두 쪽, 두반장 한 큰술, 다진 돼지고기나 소고기 80g, 고춧가루, 설탕 1/2 작은술, 콩 1스푼 정도 넣어줍니다. 두부는 1.5cm 정도로 썰어줍니다. 저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냅니다. 데쳐낸 두부는 물기를 빼서 준비해둡니다.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 씨를 털어내고 또 반으로 갈라서 썰어줍니다. 대파도 4등분해서 썰어줍니다. 네, 소스에 들어갈 전분물을 미리 만들어 놓을 건데요. 전분 한 스푼에 물한 스푼. 소스에 들어갈 두반장 한 스푼. 소스 한 스푼. 고추기름을 내줄 건데요. 기름 두 스푼에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약한 불에서 고추기름을 내줍니다. 익기 시작하면 마늘, 파, 고추, 두반장을 넣고 잘 볶아줍니다. 완두콩도 넣어주고요. 후추 정도 볶아둔 후에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줍니다. 아까 준비했던 굴소스 한 스푼, 후추도 넣어주시고요. 당 한 스푼 넣어줍니다. 네, 아까 만들어 두었던 전분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농도를 맞추면 완성입니다. 마파두부 완성되었습니다.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고수를 살짝 올려서 먹으려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